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의 11번째 시간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북동부를 했죠. 네, 오늘은 남동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북동부는요, 울창한 삼림, 산, 그리고 대서양 뭐 이런 정도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동남부 지역입니다. 엘라베마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베마주 A가 몇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네요. 예. 아, 보면 벌써 이렇게 나무 같은 게좀 약간 다르죠? 낙엽수가 많고, 그죠? 북쪽은 침엽수가 많았는데. 그래서 엘라베마주는 역사가 또 깊은 곳이죠. 예. 익히 들어보셨을 유명한 노래, 스위트 홈 엘라베마. 또그 다음에 여러분 또그 뭐지? 오 수제너 같은 거, 포스터였나요? 그런 거 엘라베마가 나오죠. 역사, 문화, 음악, 그리고 해변부터 산까지 모험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네킹콜이라고 그 재즈 가수죠.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W.C. 핸디, 행크 윌리엄스 등 전설적인 음악의 거장들이 엘라베마주 태생이래요. 그다음에 아레사 프랭클린, 롤링스톤스, 와, 전설의 음악가들죠. 그래서 엘라베마에서 음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곳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스펠을 부르고 동네 바에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블루스, 컨트리 음악, 재즈에 맞춰서 춤을 춘다. 흑인들이 많아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맨날 맛있는 바비큐와, 바비큐도 죽이죠. 또 바비큐 하면 또 남부 아니겠습니까? 엘라베마주 어촌마을에서 공수한 싱싱한 해산물이 접시 가득 담겨 나오고 박물관은 시민권과 음악의 역사부터 고속자동차와 더 빠른 우주선까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죠. 엘라베마주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벌써 보면, 미국은 이렇게 동서로 나누면, 동쪽에는 이렇게 삼림이 있고, 녹지가 많은 걸알수 있고, 서쪽은요, 이렇게, 그쵸? 사막 지역이 많고, 사막과 산맥이 있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예. 근데 보면 엘라베마는 여기 아래에는 남쪽으로는 여기가 어디죠? 플로리다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지아주, 그 다음에 왼쪽은 미시시피주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위쪽은 또 테네시주로 돼 있네요. 진짜 남부, 전형적인 남부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도 녹지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보면 야 이것도 여러 가지 강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재밌는 게 플로리다 가 대부분의 이렇게 해안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멕시코만이죠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멕시코만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 대부분의 해안은 플로리다주가 가지고 가는데 여기만 그죠? 여기 모바일이라는 도시가 있는 여기 계속 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여기 만이 있어요 만 여기 작은 만 여기를 또 여기가 엘라베마주 또 소유로 되어 있네요. 예. 신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농지 같은 게 굉장히 또 농지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그죠? 이거 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뭔가 경작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그렇죠? 그리고 강도, 이런 건다 강이겠죠? 여러분. 이런 강, 그 다음에 습지 같은 것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굴구불한 강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곳이라고 알면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렇죠? 굉장히 넓고, 넓은 주위입니다. 예.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야, 여러분, 이런 자동차 박물관 같은 게 있네요. 강의 도시인 몽고메리에 위치한 주의사당 흰색 돔 아래에서 미 합중국을 탈퇴한 남부 연방이 결성되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남부 연방의 중심지였나 봐요. 예.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북군이 이기죠. 그 다음에 엘라베마주는 미국의 흑인과 백인 간 평등을 쟁취하려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했대네요. 와, 횡질하면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진짜. 흑인 노예가 많았던 지역이겠죠. 그렇죠? 남부이고요. 그렇죠? 또한 몽고메리는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을 백인 남성에게 양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와, 인종차별에 도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 인종차별에 한거하는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났네요. 네. 네, 독특한 명소. 그다음에 남북전쟁 당시에 저택을 투어로 즐겨보거나 아니면은 우주 및 모터스포츠 박물관을 방문해서 스릴을 느껴보세요. 야, 여기는 또 이런 모터스포츠 광들이 많은 거 보죠? 그 다음에 급류 래프팅. 아까 전에 보면 꾸불꾸불한 강들이 많았죠? 예.
아름다운 산과 폭포도 구경해 보세요. 아무래도 저기 엘라베마주 내에서의 북쪽이겠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주 로켓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빈티지 모터 스포츠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클래식카 보면서, 그렇죠? 바베큐 즐기고 하면 그냥 최고겠네요. 예. 미국 최고의 맛 기행지 중 하나래요. 그래서 남부의 슬로푸드와 멕시코만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고, 품격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즐길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군요. 그다음에 모바일만. 저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죠? 좁은 많이 있었죠, 남쪽에. 그다음에 멕시코만의 해변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마디그라가 했다는데, 마디그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카니발 시즌 동안 시내 거리는 밴드 행진과 형형색색으로 장신된 차량으로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엘라베마주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뿐만 아니라 주립공원도 많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건 뭡니까? 피칸파이네요, 여러분. 엘라베마주에서 유명한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여러분, 피칸이 호두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쵸, 견과류죠, 그쵸. 이거 엄청나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 아, 배고프네. 이거 꼬르륵 소리 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자, 보면 여기가 바버 빈티지 모터 스포츠 박물관, 이런 게 있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천국이네요. 아, 이거는, 와, 멋있다. 야, 그니까, 블루스, 소울, 그죠? 소울 음악. 그니까, 소울 음악 같은 거, 블루스 음악 다 흑인 연가에 뿌리를 두고 있죠? 재즈와,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박물관, 여기서 태어나셨나? 아, 여기서,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시작된 그 다리를 건너보세요. 거기 역사적으로. 야, 이거는 진짜 흑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그거겠다. 명소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와, 미국 우주 박물관 센터도 있네요. 와, 멋있다. 이거 모형인 것 같은데 되게 잘돼 있네요. 와. 휴스턴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휴스턴 말고 여기도 유명하군요. 우주에 대해서.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베마 전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엘라베마호. 그죠? 2차 세계대전 당시 9개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웅장한 USS 엘라베마를, 와, 한국모함인가 봐요. 한국모함이 아닌가? 모르겠네. 야,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데소토 주립공원. 예. 포트페인의 데소토 주립공원에서 울창한 나무와 폭포를 감상하고, 룩아웃 마운틴 정상에서는 멋진 경치를 즐겨보세요. 이것도 북쪽이겠죠? 산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골프도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땅이 넓은데. 그죠? 예.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엄청 좋아하긴 하네요.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 트레일. 예. 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역시 골프는 이런 데서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좁은 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골프 주립공원. 이거는, 골프는 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3km 길이에 달하는 눈부신 백사장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명도 되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야경이 끝내주네요. 오렌지 비치라고 하고요. 고고학공원, 여기 뭐가 있냐? 와, 선사시대 유물이 있대요, 여러분. 와, 아까 인디언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야, 여기 무슨 진짜 이렇게 집터 같은 게 있나요? 이것은 신전 같죠? 와. 그래서 터스컬루사 인근에 마운트빌 고고학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런 데 선사시절 유적이 있구나. 야, 재밌네요. 그다음에 삼각주는 야생동물 투어에 참여해서 밤에 악어를 찾아보거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보면 모바일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강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 다 보세요. 다 습지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기 다 습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이런데 악어가 아니라 드글드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런데,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쵸? 이렇게 돼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엘라베마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관광지는 대충 둘러봤으니까 이제 한번 엘라베마의 주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보니까 엘라베마가 딱 중심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남쪽에 딱 이렇게 남쪽에도 아주 터가 좋은 데딱 있어요, 그렇죠? 예. 습지와 이런 데 이쪽 모빌 그쪽에는 습지가 있고, 저쪽에는 녹지나 이런 경작지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물론 스티븐 포스터의 작곡의 흑인풍 가곡 오 수제나. 아, 유명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 일시 100,000만, 10만, 100만, 480만 명이 사네요.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동북부 지형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여기는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도 데 소토가 발견했대요.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갖고 다시 영국이 되었다가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미시시피 준주가 되었답니다. 야, 이거 되게 진짜 처음에는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시시피가 돼요. 그래서 남부 멕시코만 연하는 스페인령 플로리다의 일부로 스페인이 통치했지만 미국이 플로리다를 매입하면서, 와, 플로리다가 원래 스페인 땅이었구나. 이것도 샀네. 그죠? 미국 땅에 대해서 이주에 편입되었다. 남북 전쟁 당시에는 남부 연방에 소속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북군의 방화로 불을 질렀네요. 그래서 엘라베마 대학은 캠퍼스가 불에 탔다. 와. 전쟁 종료 후 복구되었고 이후 헌츠빌에 나사 스페이스 센터가 늘어났다. 아, 그래서 그게 뭐 우주 센터가 있는 거구나. 나사가 여기 있네. 야, 그래서 우주과학 및 항공공학 연구 중심지로 급부상한다. 그래서 뭐 북쪽으로 어디 뭐 조지 이건 조지야, 뭐 남쪽으로 플로리다 이건 다 얘기했죠. 남쪽 끝 일부는 멕시코만과 접하죠. 여기 그쵸? 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엘라베마 강이 이렇게 길고 쿠사 강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엄청 긴 강이네요. 그냥 줄을 가로질러서 이 엄청나게 긴 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풍부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쵸? 식생이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식물들 이런 거 엄청 많겠고 그쵸? 2011년 토네이도가 강력하게 들이닥쳐서 피해를 봤다. 안타깝습니다. 주 이름 엘라베마라는 명칭은 무스코기어 족의 언어를 구사하는 부족인 엘라베마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쿠사강과 텔라푸사강의 상류에 존재하는 합류 지점 근처에 살고 있었다니까. 자, 북쪽에서 살고 있었네요. 엘라베마어에서 엘라베마 혈통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바모라고 하였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엘라베마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엘라베마가 촉토족의 언어 알바, 식물 또는 잡초를 의미하는 엘 알바와 암호로부터 왔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디서 온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엘라베마라고 지금이 부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연지리, 생각보다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여러 가지 있죠. 습지도 있고, 뭣도 있고, 녹지도 있고, 폐면도 있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주의 동부 지역을 관통한대요. 그래서 어디야? 보자. 그렇구나. 에팔레치아 산맥 유명하죠. 그다음에 또 북동부나 동부로 가면 작은 산들이 이어져 있는 고원지대가 있다고 하고 그다지 높은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래요. 역시 남쪽이니까 온화한 겨울과 연중 잦은 비가 내린다. 습지가 진짜 많을 수밖에 없겠네. 그다음에 허리케인의 영향 피해를 자주 입고요. 그다음에 이 주의 남쪽은 연중 번개 치는 횟수가 70에서 80회로 미국 내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친대요. 위도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제주도 및 일본의 규슈, 중국의 화둥 지방과 같다. 와, 야, 그러니까 진짜 아열대는 아열대. 와, 그래서 겨울 평균 기온은 쌀쌀하지만 영하로 내려가거나 눈이 내리는 일은 드물다. 여름 평균 기온은 25에서 30도다. 아, 엄청 덥네요. 덥고 습하겠네. 그죠? 그래서 아열대 몬순 기후를 보인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어쨌든 헌츠빌 등의 북쪽 지방도 전형적인 온대 습윤 기후라. 습윤 기후라니까 여기도 습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남부 지방보다 따뜻할 정도래요. 헌츠빌 같은데. 야. 그다음에 중부의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토네이도 다발 지역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1974년과 2011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엘라베마라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토네이도도 많고 번개도 많이 치니까 잘 가려서, 시즌을 잘 가려서 여행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신흥 공업 지역으로 일컬어진 썬펠트 지역의 일부라고 하고 중공업이 발달해 있다. 아까 전에 그 자동차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달해 있나 보죠. 전통적으로 나사 마셜 센터와 육군 미사일 시험 개발을 총괄하는 레드스톤 병기창이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우주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와.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벤츠와 일본의 혼다, 도요타 현지 공장이 위치했다고 하네요. 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무슨 클래식카 그런 모터 스포츠 박물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남부의 항구 도시인 모빌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또 A320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공과 진짜 뭐 달리거나 날거나 하는 거, 날고 기는 것들은 다 여기서 지금 많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신기하다. 어쨌든 현대가 여기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 공장이. 그래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생산량을 앞서게 된다고 하네요. 2009년 이후에는. 와, 디트로이트 그러면은 원래 자동차로 진짜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했다는 거네요. 와, 따라잡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까마득한 시골이래요. 무슨 대단한 공업 동네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남부치고는 공업이 좀 있다는 거다. 그냥 온통 논밭인 곳에 공장 하나 세운 거나 다름없다. 사실 이 동네 외국 기업의 공장이 들어선 것도 미국 내에서는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나마 임금이 낮다는 거군요.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헌츠빌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조금 이렇게 거기만 집중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한인사회. 한인 인구는 원래 많지 않았으나, 1982년 헌츠빌에 LG전자가 공장을 건설하면서부터 한인들이 유입되었다. 그래서 남부주 중에서는 조지아주 다음으로 많은 한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어서 한인 수가 있고요. 몇좀 있다고 하고요. 한인교회와 한국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직접 유학을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것 같네요. 교육은 플래그십 주립대는 엘리베마 대학교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포레스트가 다닌 학교가 바로 이곳이라네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야. 미국 내에서도 100위 안에 랭킹에 드는 괜찮은 대학이다. 그래서 문과, 경영학 등 문과와 스포츠 저널리즘이 유능하다. 와, 법대는 탑 25위권이다. 법대가 유명하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헌츠빌 캠퍼스는 나사의 로켓 제작소인 마셜 우주 비행 센터와 다양한 항공 회사들이 연계해서 항공 엔지니어링 쪽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야, 그러니까 완전 깡시골인데 헌츠빌이라든지 모빌이라든지 이런 도시, 그죠? 그런 도시에 뭐 약간 내 대학과 공장이 있는 그러한 풍경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스포츠는 여러분 진짜 저는 엘라베마에 NBA 팀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죠? 프로야구만 해도 애틀란타까지 가야 된다. NBA도 애틀란타까지 가야 되죠. 애틀란타 호크스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역시 남부니까 공화당 파가겠죠?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근본주의 기독교 우파의 총본산이래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금지하고 뭐 그러겠죠? 동성애 뭐또 뭐가 있습니까? 근본주의 기독교라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많이 마시기 하지 못하게 할 테고 그죠? 그다음에 낙태 금지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흑인 민권 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다음에 텍사스 미시시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드넥의 고향. 인종차별 문제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민주당 표가 40% 가까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일라베마 주 인구의 30%가 흑인이라서 그렇다고 하고요. 흑인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찍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백인의 88%가 공화당에, 흑인의 98%가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그렇죠? 완전히 진짜, 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직도 가면 인종차별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하자 엘라베마주 일부 지역구에서는 혼인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주 백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묻지마식 지지를 한대요. 그래서 압도적 물표로 당선된다. 공화당을 까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죽음을 의미한대요. 야, 무섭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좀 무섭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좀 여권 어떤 분위기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시시피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주다. 여러분, 보통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만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죠? 성인 인구의 30%가 비만이래요. 그것도 BMI 30 이상이. 제가 가면 좀 환영받겠는데요? 저도 비만인데. 아, 이렇게 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죠. 건강에 관련된 일이니까. 성인의 70% 이상이 건강 체중 초과이다. 아까 전에 보니까 좀 고칼로리 음식들 먹는 환경인 것 같죠? 보니까. 뭐, 바베큐 한다고 그러고, 뭐 피칸파이도 있고. 그냥 한국식의 뚱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초고도 비만자들이 아주 많대요. 그다음에 헌츠빌의 나사 스페이스 센터, 여기는 진짜 유명한가 봐요. 각종 로켓 모형을 볼수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빌 같은 데는 이제 그 해변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엘라베마의 엔터프라이즈에는 바구미의 일종인 모카 바구미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대요. 이거 왜 그죠? 이 모카 바구미는 1915년에 엘라베마에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모카 농업을 초토화시켰는데, 이 때문에 농부들은 모카가 아닌 땅콩과 같은 다른 작물로 전환했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충 덕분에 주민들이 모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작물 재배나 제조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념물을 세웠다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땅콩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땅콩의 용도를 개발한 인사가 있는데, 그 농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었는데 흑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흑인이 카버의 공로를 알리기 싫어서 블랙 유머인 척하고 바구미 기념물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엘라베마는 딥사우스 지역답게 흑백차별이 매우 극심한 곳이다. 그러면은 그럴 만도 할다. 의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인 포레스트의 고향이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사우스파크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엘라베마 맨이라는 액션 피규어의 광고가 잠깐 나왔는데, 툭하면 아내를 패는 액션을 하는 평범한 마초 남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죠. 이것도 풍자라는 거죠. 그렇죠? 야, 앵무새 죽이기에 배경이 여기군요. 와, 그렇구나. 재밌네. 와, 근데 이거 맞아요. 엘라베마송 이거 맞아요. 도어즈의 이거죠. 근데 도어스 엘라베마송 맞아요. 엘라베마가 왜 제목에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블루스의 고향인 만큼, 그죠? 엄청나게 그런 것들 많겠죠? 좋은 곡들이 많죠? 많겠죠? 아까 전에 뭐 포스터도 있었고요. 출신 인물 볼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 그래서 보 잭슨 씨, 시드니 필립스? 시드니 필립스 연습 들어봤는데? 에드워드 윌슨은 엘라베마네요. 돌연변이가 틀림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는 이분이 저거죠. 진화생물학자이고, 그쵸? 그다음에 그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창시를 한 사람인데, 아마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옥타비아 스폰스, 유진 슬래치. 이거는 여러분, 저기, 아, 여러분, 이 사람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톰 행크스가 같이 잡고 만든 그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을 모티브로 한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데 굉장히 연약한 인물로 나오는데 몸도 안 좋고 몸이 약해가지고
자꾸 참전을 못 하다가 결국 자신이 자원해서 나가는데 생고생하고 돌아와서 PTSD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 겪는 그게 나오죠.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이 알라바마 사람이었군요. 저님 칼 루이스라고 여러분 우리 때 전설이었죠. 88 올림픽 때 아마 금메달 딴 걸로 알고 있는데 100m뿐만 아니라 무슨 뭐 멀리뛰기 이런 것도 잘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콘돌리자 라이스가 엘라베마 출신이군요. 와, 국무장관이었죠, 콘돌리자 라이스. 야, 그다음에 트루먼 카포티도 유명한, 그쵸? 유명한 작가시고요. 그리고 아 여기도 많네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하퍼리도 있고요. 아, 헬렌 켈러가 엘라베마 출신이네. 예, 와. 그 다음에 드마커스 커즌스가 농구 선수죠. 여러분, 센터죠.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커즌스가 어디서 뛰고,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을 텐데, 이 사람도 엘라베마 출신이군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엘라베마에서 알아봤는데, 또 미국의 동북부하고 좀 다른 분위기라서 이것도 재밌네요. 예. 자, 내일은 또 다른 주를 한번 또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